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쁨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감사해요. 어느 문득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물어볼까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 간단히 좀 대답해 주세요. 간단히. 네,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면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 뜨고 태어나니까 예수님 찬양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구원의 감격, 감사. 어릴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래서 내가 답답한 환경을 만났을 때 아무에게도 함부로 말 못하는 말들 많잖아요. 그죠? 부부라도 할말 못할 말 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입탁 다물고 말이지 끝까지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진액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또 다른 기쁨이 있다면 성도들 간의 만남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때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형제 자매이고 하나라는 생각으로 뭉쳐진 그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네, 한 형제 자매인데도 별일 아닌 거 가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처음에는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다가도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납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일학교 어린 시절 같이 함께 쭉 보내오다가 별로 사이도 안 좋고 경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청년이 지나고 이제 집사가 되면서 어느 순간, 이들이 나보다, 우리 형제보다 더 절친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는 기쁨. 성도들이 하나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서 있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기쁨, 하나님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될때 생기는 그 기쁨.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서로 하나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의 긴 시간 동안에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정복하고 또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땅을 다 나눠 가집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싸가지고 집을 탁 구입해가지고 이 방은 큰아들 방, 이 방은 둘째 아들 방 이러면서 탁 나눠주고 자기 방에 탁 들어 누웠을 때그 기쁨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그 땅을 가지고 정복한 땅을 나눠 가지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쳤거든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정복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따뜻한 정을 느꼈을까? 사랑도 느끼고, 감사도 느끼고, 때로는 용기도 얻고,
힘을 얻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불렀어요. 그 지파는 르벤, 갓, 므낫세는 반지파, 2분의 1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를 특별히 딱 불러가지고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특별히 칭찬합니다. 그 칭찬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세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길르앗 땅을 봤어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 그래서 오른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이 세 지파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가족들은 다 남겨두고 우리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움하고 모든 땅을 분배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왜 이 세 지파가 중요하냐면은 이 세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전쟁하면 이 세 지파가 있어야 돼요. 모든 미디안 전쟁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세 지파가 전쟁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길르앗 땅을 주는 대신에 마지막까지 정복 전쟁이 마치고 분배할 때까지 함께 하기로 약조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약속했던 그 약속,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7년 세월을 정복 전쟁한다고 함께 온 것이고 마지막 도망치지 않고 사실은 정복을 다 해도 그들이 얻을 건 없습니다. 미리 다 얻었기 때문에 얻을 게 없어요. 돈 넣는 것도 없고 특별히 보장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가 끝까지 자신의 말을 지키고 행한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 2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다 지켜 하나님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 말을 너희가 순종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다 하면서 이 세 지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면은 칭찬입니다. 사실은 칭찬 안 해줘도 되죠. 왜? 약속한 거 지키고 가는 거니까 특별히 칭찬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줍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약속한 모든 일을 다 지켰다. 고맙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이 진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구체적인 칭찬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칭찬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도자다, 나는 임원이다 그러면 나는 목자다,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에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체적인 칭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훈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한번 말을 꺼내보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잠도 깨우시고 벌써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네, 이제 칭찬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 되고 어떤 점에서 당신은 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쓴소리도 함께 해줬어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칭찬만 하면 한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부의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지파가 공동체와 잠시 떨어져서 요단강 오른쪽으로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식지 않고 그 마음을 변치 않게 가지되 여호와를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공동체 속에서 진짜 사랑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우리가 권면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오늘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중직자를 서면서도 약간 좀 뺀돌뺀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임요군이 되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임요군이 회원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열심을 냅시다. 이 권면이 하나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수요 예배 때 봅시다. 금요 예배 때 봅시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당부가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칭찬의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칭찬의 말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권면의 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요, 칭찬의 말은요 두 절이나 있고 권면의 말은 한 절이에요.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두 배의 칭찬이 필요한 겁니다. 좀 정의의 사자가 있잖아요. 좀 착 피가 뜨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인데 그 더 중요한 것은요, 두 배의 칭찬이 있고 한 번의 권면이 있어야지 권면이 약이 되는 거지. 그죠? 칭찬도 없이 권면만 하면 아픔이 되고 쓰라림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사랑의 말로 구체적인 칭찬을 한 후에 권면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라는 권면을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딱 붙여줬습니다. 네. 8절 볼까요?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아멘. 아멘. 자,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나눔, 선물.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의 선물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의 선물. 아, 오늘 선물을 보면 야, 내가 금, 은, 구리 이거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이 정복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것을 가지고 장막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 줄 만한 여력은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 똑같은 물이라도 장로님 드세요. 선물 아닌가요? 똑같은 사탕이라도 잠잘 때 잠 깨우지 말고 평소에 드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의 선물을 준비해서 내가 오메가를 하나 먹는데 이 오메가 하나는 저분에게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에 대한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볼까봐 몰래 이렇게 먹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잖아요. 함께하고 또 함께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곤면하고 선물도 많이 주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쁠까요? 네, 서로 칭찬이 오가고 네, 당부의 말이 있고 이런 상황 그런 그 큰 기쁨이 오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서로 만나기를 우리가 실로에서 1년에 세 번씩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자.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지 말고 실로에 딱 중간에 두고 우리가 그곳에서 1년에 세 번씩 만나서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형제자매 막 너무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가면서 큰 제단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분열할 위기 속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금방 좋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막 없어서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큰 제단을 쌓고 건너갔습니다. 그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요. 12절 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신앙생활 좋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가 오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되어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전쟁을 해서 싸워서 그들을 공격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위기가 서게 되었을 때 각 지파에서 제사장 비느하스 한 사람을 두고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0명과 제사장이 먼저 그들에게 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지를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생각 물어보지도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내 판단으로 소문을 내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되는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해가 될 만한 일을 만나면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토록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를 딱 만나니까 곧바로 전투태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문제를 만나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다 날개가 달려가지고 내가 아 하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돌아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이 문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까? 그것은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위기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벌받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지파가 잘못하고 한 지파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면 우리 전체가 위험한 일에 빠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똑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세 지파를 향하여 전쟁할 위기 속에 서게 되었을 때 지도자 제사장 한 사람을 비롯하여 열 지파의 대표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제사를 목적으로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의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 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되자는 것이었고 또 이 세 지파도 신앙 교육을 잘해서 후대들도 우리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참 똑같은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져서 공격의 대상, 전쟁의 대상을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오해도 많이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건전한 신앙의 의거에서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소통이 필요하다. 이게 소통. 그래서 사람은요, 말은 입은 하나이지만 귀는 두 개잖아요. 소통, 아, 저 사람은 소통이 안 돼. 그 사람 자체가 조심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귀가 두 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들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귀를 두 개를 딱 주고 끝까지 들으라. 끝까지 들으면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신 파견단이 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봤어요. 끝까지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오해한 것이거든요. 아,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후대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아홉 지파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분깃을 받은 것이 없으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자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 이 제단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듣고 금방 오해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기관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옆 사람 보시면 단점은 훨씬 잘 떠오릅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보면요, 딱 하나 뭐 점이 하나 있으면 금방 발견, 아, 점이 있다. 금방 발견돼요. 단점은 금방 발견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딱 보이는 것은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저를 칭찬할 수 있을까? 격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고품격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서 사용하는 말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직장에서 함부로 하는 말 똑같이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고품격의 말이 필요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고품격의 말이 필요합니다. 고품격의 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일 먼저 윗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 될 수는 없거든요. 참 미묘한 거는요, 부모들이 싸우는 가정에 있으면 자녀들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화해를 해야 돼.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서로를 축복해야만 우리 자녀들도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잠도 좀 깨우시면서 여기 보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참 중요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후대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피 터지게 싸울지라도 너희들은 화목해라.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화목해.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 부모가 화목해야 자녀들도 화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화목의 선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거 참 말 잘해야 돼요. 생각해보면요, 그 말을,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스미마셍 이러면서 제일 잘해요. 그런데 용서를 제일, 이런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해요. 그렇죠?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진정한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를 해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이 사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입술의 말을 잘 점검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 기쁨, 저분을 만나면 행복해, 저 전 집사님을 만나면 정말 사랑스러워, 그런 마음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모든 행동을 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보다, 아니,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한번 치고 아이고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위기를 가졌다가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행동 전에 기도하는 삶을 가질 때 하나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이 나누어질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일단 판단을 중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면 판단하지 말고, 우선 판단하지 말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잘 들어주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생각해 볼 때 나는 좀 말이 좀 빠른 편이다. 나는 손이 먼저 빠른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딱 붙잡아 메고 입이 빠르면 마스크 하나 하고 네, 모든 일을 할 때 판단 먼저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이 문제가 어떤지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 오해를 풀어가는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힘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세상과 영적인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 때 세상은 적당히 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생업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세상은 대충대충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생업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라. 또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것이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디에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받은 은혜만 가지고 세상을 가고 그냥 세상 가운데 시커니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또 은혜만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머리가 엄청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다 소모하고 오면 공동체에 돌아올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정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 되기에 힘을 쏟는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만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만큼 서로 많이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이제 명절 되면 가족을 만나잖아요. 저도 가족, 우리 형제들을 만난 지가 까마득합니다. 저희 동생이 미국에 살고, 바로 동생은 부산에 살고, 저희 누나는 일산에 살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만난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10년을 지나도 다 같이 못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납니다. 이야,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와주지 누가 와줬던가요? 형제들도 안 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성도들은 그리고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그리고 다 마치고 와도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만큼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 공동체를 잘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뭐로? 칭찬, 격려하고, 권면하고, 내 마음에 선물을 전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오해를 만났을 때 직접 찾아가서 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때로는 우리가 서먹서먹한 관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또 만나는 공동체 아닌가요? 네? 여기서 으르렁거리면 거기서 안 만나나요? 여기서 으르렁거리면 그래도 또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서 또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풀어야죠. 그렇죠? 저기서 또 만나야 돼요. 으르렁 그러다가 올라가면 또 으르렁거리겠어요? 그 참 힘든 거거든요. 여기서 만나는 공동체가 계속 이어지는 공동체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에덴교회 여러분이 있을 때 가능한 이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가능한 여러분이 한 교회 공동체에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서게 되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정말 이분들이 가족이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